안녕하세요. 김해 육아생활입니다. 지금 바깥에 자 눈이 이제 펑펑 쏟아집니다. 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을 열어놓은 상태인데 지금 문을 좀 닫고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쪽에 보면 실외기 저번에 놨던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이렇게 유리를 밑에 이렇게 깔고 이렇게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추위를 피해갖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파스텔 철화가 굉장히 예쁘네요. 파스텔 철화. 자, 지나가겠습니다. 요 아이는 수연입니다. 수연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 이렇게 두들레야 요 아이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외기 위그 나왔던 자리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있고 요 친구는 아메치스 이렇게 있고 또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지나갈 때는 조금 좁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리는 다 이제 비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안쪽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도 오고 참 눈도 오고 이제 정말 본격적인 추위가 또 시작된다 하니까 이제 마지막 그리대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저기 보면 염좌 있고요, 누다 있고, 우주목 있고, 이렇게 창들 이렇게 있고, 화이트 그린이. 그다음에 이제 요 원종 방울 복랑금은 원종 복랑금은 굉장히 쪼글쪼글하네요. 어머나, 그렇게 매일 살펴도 이렇게 상황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금 실내 온도가 이제 5도입니다. 베란다 실내 온도입니다. 수미미티 저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자, 저기 보면 창들도 있고 다 섞여가고 있습니다. 창이랑 국민다육이랑 뭐 이런 거다 섞여가고 있고 밑에도 이렇게 보면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제가 이제 식탁, 고가구 식탁입니다. 예, 지금 이 친구가 요 밑에 보면 이렇게 고가구입니다. 고가구. 제가 이거를 한 40년은 된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버리지 않고 끌고 다녔더니 이렇게 다육이를 올려놓는 용도로 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고가구 위에 올려져 갖고 있는 다육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아주 예쁜 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창들도 있고 국민이들도 있고 네, 이렇게 이 친구는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 올리비아도 많이 따글따글해졌습니다. 예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바위솔도 있고 적기성도 있고 얘는 러블리 로즈인데요. 원래 세 송이였는데 한 송이가 이상하게 그냥 후두둑 떨어지더니 한 송이가 그냥 내리앉아서 잎꽂이 몇개 주워놓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창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제스타입니다. 자, DM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가고 위에 이렇게 이제 항상 올려놨고 요 친구가 참 예쁘네요. 황홀한 연꽃입니다. 네, 황홀한 연꽃. 다음 이 친구는 라울. 소인재금 많이 컸습니다. 저한테 올 때는 진짜 그야말로 요따만 했습니다. 요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순따기도 하고 이래갖고 그러고 일부러 또큰 화분에 심어놨다 그랬잖아요. 좀 크라고 그랬더니 많이 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요는 얘는 하월야입니다. 하월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지금 요
요 다이가 책상도 되고 식탁도 됩니다. 식탁도 되고 그런데 여기 사이즈가 140에 60cm입니다. 근데 다육이를 올려놓으니까 엄청 많이 올라가고 정말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제가 또 한눈에 딱딱딱 보이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당근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 갖고 있는데 지금 얘가 보면은 또 이름을 또 까먹죠. 얘도 엄청 예뻐졌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잘 들었고 굉장히 풍성해지고 요 철화도 이렇게 예쁩니다. 자,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 부용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많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석유나도 이렇게 많이 컸고요. 그다음 요 매직 램프도 아주 색깔이 많이 예뻐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창들이나 국민이들이나 다 이렇게 이제 요 식탁 위에 정리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밑에가 지금 다 유리가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유리 요게 지금 이제 유리입니다. 요것도 유리고 저쪽에 고가구도 유리고 저 위에 실외기 위도 유리거든요. 유리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TM도 너무너무 예뻐진 것 같습니다. 얘가 TM입니다. 다음 도감 말이야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저쪽에 아이들도 보면 너무너무 잘 크고 예쁘고 이렇게 물도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마리뜨금도 굉장히 예쁘죠. 색깔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 중간에 있는 거는 제가 꼬집기를 해서 초록색입니다. 이쪽에 얘는 여주댁내에서 얻어온 우주 염자입니다. 염자 미니 염자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살짝 물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녹기란 예쁩니다. 꼬물꼬물 이렇게 예쁘죠. 네. 그다음에 백봉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들어오고, 요 친구가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이름을 한번 보면 얘가 원종 에보니 삼방금인데 지금 전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생장점이 없이 이렇게 바늘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네, 요쪽에도 마찬가지고 요쪽에도 이렇게 보면 여기 이 부분이 바늘 같은 부분입니다. 근데 생장점이 없는 만큼 이렇게 자구들이 꼬물꼬물 많이 나오고 여기도 밑에도 보면 이렇게 자구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뒤쪽으로도 자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아주 기대가 되는 원종 에보니 삼방금입니다. 여기 화재 있고요. 하울리 아까 보여드렸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색깔이. 그리고 이제 밑에 이렇게 이제 아이들 조금 부족한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 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얘가 보면 길어봐야 장미인데요. 물이 너무너무 고픈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물을 어저께 완전 듬뿍 줬습니다. 듬뿍 주고 어저께 그랬는데 요 애가 지금 굉장히 색깔이 예쁘고 이렇게 속 입장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들면서 요 안에는 단단합니다. 근데 그때가 지금 약간 헐렁해서 물을 좀 듬뿍 준 상태고 또 얘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는 예쁘기도 하지만 입장 끝이 바늘같이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색깔도 너무너무 환상적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것보다 화면이 조금 덜 예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아틀란티스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틀란티스가 지금 물이 고파갖고 이렇게 자빠집니다. 네.
일렉트라. 네, 요렇게 있고요. 그다음 이쪽에 보면 엘리오로, 그다음에 에보니 요 종류 이렇게 화재가 굉장히 색깔이 예뻐진 것 같습니다. 밖에 조금만 더 있었으면 더 예뻐졌을 건데, 그죠? 네,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이제 돼갖고 이제 집 안에서 이제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당분간 추위를 피할 때까지 당분간 좀 있어야 될것 같고, 또 이쪽에 보면 얘는 이제 거리대가 지금 여기 이제 부족한 부분에 제가 판을 하나 깔아서 이렇게 해갖고 올려놨고, 이쪽 밑에도 보면 또 거리대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아, 핑클 루비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주 층수를 많이 많이 올려갖고 있는 데다가 자구까지 너무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자구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형 화분입니다. 대형 화분에 이렇게 꽉 차게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는 오로라, 우리 집에 예쁜이 오로라고요. 요거는 도감마리, 지금 도테랑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 전체 모습입니다. 피델리오도 있고요. 피델리오, 대형 피델리오입니다. 올팻입니다. 다음 위에 보면 아모르 파티, 그다음에 스노우 바니. 얘는 아모르 파티인데 색깔이 참안 드네요. 이렇게 폴댄 시스도 있고, 폴댄 시스도 굉장히 예쁘죠. 그다음에 론 에반스도 너무너무 예쁘고, 그다음에 젠트라 잼이 많이 다져진 것 같습니다. 잎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이렇게 많이 다져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 위에까지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요 위에는 철화, 그다음에 캐시미어 철화랑 할로윈 철화, 그다음에 이제 흑법사 뭐 이렇게 있죠. 자,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노우 꽃바구니 있고요. 아, 그동안도 잠시 제가 밖에 내놨었는데, 지금 요 아이들은 눈을 맞고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눈을 맞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들여놔야 되겠죠. 네, 레티지아, 그다음 아보카도 크림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잘 다져지고, 아가도 통실통실 너무 예쁘고, 저쪽 옆에는 휴밀리서 새 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아리엘 철화입니다. 그다음 아우 이제 날씨가 춥습니다. 자, 루비도나, 다음에 맵이나 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얘들을 이제 들여놓고 이제 문을 좀 닫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리대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날씨 추운 날씨를 피해서 집 안으로 들어온 저희 집 아이들, 저쪽에 있는 아이들 전체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눈 오는 화요일입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 행복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